놀이터. 지금부터 피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목공용 피트인데 다시 한번 올려달라 그래서 볼트를 가지고 피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자 해요. 구멍을 뚫는 피트는 목공에서는 아주 진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요. 요만큼을 날릴 거예요. 요만큼이다. 이거는 없어져야 할 비트들이에요. 대신 사선으로 이렇게 날릴 거예요. 사선으로 이렇게 날릴 거니까 또 뾰족하게 만드는 게 관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앙에 있는 부분이 뾰족해야 돼요. 여기를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뾰족해야 되고, 이쪽은 사선으로 치고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이 파고 들어갈 거예요. 요걸 중심을 잡고 파고 들어가니까 여기 날을 많이 살려줘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좀 더 따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해봤는데요. 자, 풀어서 진호 해봐야 되겠다. 중간을 뾰족하게 사선으로 들어가면서 파는 게 여기서 파거든요. 요 날로. 요 날이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직접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홀이 이렇게 났어.